아이고야, 너무 많이 진짜. 숟가락이 쉬질 않아요. 진짜 맛있어. 차게 드시잖아요? 더 맛있어, 진짜로.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깊은 맛의 가마솥 같은 얼갈이 된장국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몇번 얼갈 김치 만들다가 남는 거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우거지처럼 깊은 맛낼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 얼갈이가 아주 아삭하고 달큰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진짜 맛이 나왔어요. 맛있어, 맛있어. 깨끗한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는 걸로. 줄티비 뺄셈 요리 아시죠? 재료 적게 들어가니까 요거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셔도요 너무 맛있어요. 여름에 최고. 제가 이거 한 서너 번 먹을 걸로 세번 이상 만들어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재료 얼갈입니다. 얼갈이 말이죠,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청량시장 가면 막 2kg에 3,000원이고 쿠팡에 사면 1kg에 이거 2,900원. 그리고 300g짜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1,9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요 300g짜리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 4입으면 돼요. 쿠팡 얼갈이는 좀 다듬은 건가 봐요. 좀 얇아요. 이거 한 5개? 이 정도 되는 거 놔볼까요? 그러면 276. 하나 더 넣으면 작은 거 넣으면 한300좀 넘겠네요. 312, 오케이. 자, 요 정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아시라고 요 정도만 300g 돼요. 요거 식기 전인데 이거요 여러분 굳이 칼 쓰지 마세요. 칼 많이 쓰면 비타민C 많이 파괴되고 이렇게 뜯어도 돼요. 이렇게 보세요. 끝에 대충 뜯으셔갖고 밑에는 한이 정도 뜯고 이 정도 나눠가지고요. 끝에야 뭐 칼로 뜯어도 되는데 자, 이 정도로 해서 밑둥은 한 3cm, 여기는 한 4, 5cm 되게 그냥 잘라가지고요. 해결할게요. 자, 이거 씻어가지고 있습니다. 서너 번만 씻으시면 됩니다. 자, 씻어왔습니다. 얼갈이 말이죠, 요거 여러분 양더 넣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관계없어요. 제가 오늘 감자요, 큰거 하나 준비했어요. 요 정도면 한 200g 돼요. 양파도 요 정도면 한 200g 됩니다. 양파 하나. 그리고 마늘 7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마 한장 있고요. 멸치 준비했어요. 멸치, 큰 멸치인데 머리 떼고 내장 떼고 한번 덮었습니다. 40마리. 그리고는 건고추 안 매운 거 하나. 자, 오늘 재료 답니다. 이제 소금하고 뭐 된장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요거 감자요. 제가 두 가지로 봤어요. 감자 안 넣은 거, 넣은 거. 안 넣으면 된장국이 진짜 맑은 된장국입니다. 요거 넣잖아요? 감칠맛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개 중에 이게 더 좋아요. 뭐 텁텁하다 말도 안 돼. 이게 감칠맛이 더 좋지. 무슨 텁텁이에요. 맑은 거보다 이게 더 좋아. 감자부터 깎아갖고 갖고 올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요, 먼저 얼갈이를 냄비에 넣으세요. 오늘 얼갈이가 냄비를 꽉 채워요. 근데 좀 있으면 이거 싹 줄어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두 꼬집을 먼저 뿌려서 얘를 밑간을 해주세요. 얼갈이를. 왜냐면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그게 해결을 못해요. 얘를 먼저 묻혀 놓으세요.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얼갈이를 여기서 숨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마솥처럼 푹 끓인다 그랬잖아요. 얘 맛을 먼저 우려내야 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감자를요, 두껍게 반 썰어서, 오늘 푹 끓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껍게 쓰세요. 그래서 1cm에서 1.2cm 이 정도. 오늘 끓이고 나면 얘도 막 부서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세요, 여기다가. 양파는 얇게 써세요. 양파도 냄비에 다 넣어주세요. 냄비 꽉 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냄비 꽉 차는 거. 마늘 7개 편 썰어 주세요. 자, 마늘도 여기로 넣어줍니다. 요거 안 매운 건고추인데요. 요거 그냥 통째로 넣으세요. 요거 한번 물로 닦았습니다. 자, 오늘 된장 있습니다. 제가 된장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근데 된장이 집집마다 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광고 아닌데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양을 조절하니까 제 된장은요, 하찬들 구수한 집 된장? 그거야, 집 된장 하여튼 그거야. 그래서 얘를 저는 큰 숟갈로 두 큰술 왕창 뜨면 거의 150g 정도 돼요.
그 정도 해야지 맞아요. 제가 큰 숟가락으로 이만큼 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아마 한 80g 될 거야. 손으로 할게요. 그쵸. 70g이 넘었네. 70g이면 됐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서 아까보다 조금만 더 하면 150g 될 거예요. 143. 아, 좋아, 좋아. 149. 이것까지는 150이야, 딱. 자, 150g. 이 정도에 왕창 했을 때. 자, 이 정도 해야지 맛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거지 된장국처럼 맛있게 하려면 얘를 먼저 푸르셔야 돼요. 물 살짝 넣으면서 그 된장을 대충 푸르세요. 자,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이렇게 안 하면 맛이 안 나. 된장이 약간 흐물흐물하게 약간 액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요리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묽게 넣어가면서 제가 오늘 한 100ml 한 반컵 정도 넣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잘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풀렸죠? 이렇게 된장을 넣어가지고 묻혀줄게요. 아까 제가 얼갈이에 왜 소금부터 했냐면 요거 이제 맛도 조절했지만 얼갈이가 너무 아삭하더라고. 얘 이거 묻히면 다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미리 숨을 죽인 거예요. 제가 숨 죽이고 맛도 주고. 자, 제 손이 된장으로 너무 더러워지면 재미없으니까 비닐로 잠가 낄게요. 그리고 저는 원래 맨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손에 묻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묻혀 놓으세요. 감자에도 묻히고 양파에도 묻히고 다 묻혀 놓으세요. 이렇게 살살 묻히세요. 살살. 이렇게 하고 나서요 제가 하나 더 넣을 게 있습니다. 참기름 넣습니다. 물론 뭐 오래 끓이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묻히고 먼저 된장이랑 소금이 들어가게 하고 나서 기름을 넣어야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참기름을 2큰술 반, 2.5큰술 넣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2.5큰술 하고 얘를 살짝 묻혀주세요. 참기름을 된장하신 다음에 묻히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10분만 놔두세요. 지금 맛있는 냄새 벌써 나고 있어요.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자, 보세요. 완전히 절여졌어요. 이미 이렇게 때문에 저희가 우거지국 같은 푹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는 딴거할거 없습니다. 저희는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 저희 물 2리터 넣습니다. 요게 1리터짜리니까요. 두개 넣으면 돼요. 넣고요. 자, 2리터입니다. 딱 됐죠? 처음에 불은 센 걸로 해서 끓기 시작하고서요. 자, 다시마. 요만한 뿌리 다시마 하나 넣어주시고요. 큰놈 하나 넣으세요. 이거 이따만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멸치. 아까 그 덮은 멸치죠. 40마리.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요. 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끓죠? 이러면 중불로 내리세요. 저는 10단계 중에 6으로 놓습니다. 6으로 놓고 뚜껑 살짝 한 요만큼만 냅두고 요렇게 해서 그냥 끓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끓이시면 돼요. 얼마나 끓이느냐? 전 20분 끓입니다. 그래야 확 과집니다. 20분 후에 뵈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거예요. 자, 20분 후에 뵐게요. 거의 다 끓었습니다. 이제 20분이 거의 다 됐어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됐는지. 어우, 잘 끓었습니다. 자, 시계도 끄고 불 끌게요. 자, 이제 담아볼까요? 자, 국한으로 떠서 자, 여기로 담았는데요. 너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얘가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담았어요. 자, 요거요. 냄새도 지금 죽입니다. 이거 두부 넣고 싶은 분은 두부 넣으세요. 그리고 뭐 얼갈이를 막 풍년한다고 막 데쳐서 하고 계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풋내 같은 거 없어요. 지금 거의 한네 번, 다섯 번째 먹는 거. 진짜 우거지보다 맛있어. 정말. 숟가락이 쉬질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차게 드시잖아요? 더 맛있어, 진짜로. 요거요, 가격 싸죠. 건강 좋죠. 맛있죠. 꼭 해보세요.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유린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